오늘 파이낸셜 뉴스 그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감기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라고? 냉방병과 어떻게 구분하나?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의 국내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도 늘어 함께 증가세인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렵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최준영 교수는 냉방병 증상으로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며 냉방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12일 조언했습니다. 두 질환의 공동 초기 증세는 콧물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이다. 냉방병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장시간 틀어놓으면 몸은 조금이라도 열을 얻기 위하여 으슬으슬하거나 떨리는 증세를 보이는데 두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에어컨을 장시간 쐰 후에 이런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육통, 기침, 37.5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되면 코로나19뿐 아니라 냉방병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감염도 감별해야 하므로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코로나19는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함께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후각, 미각, 상실감 같이 코로나19만의 특이적인 증상이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냉방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냉방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세척 후에는 햇빛에 충분히 말린다. 또 2시간 간격으로 5분 이상 환기하며 냉방기 사용 시 실내 온도를 25에서 26도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킨다. 중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는 사람 많은 곳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 코로나 19 백신 효과는 6개월이 지나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한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냉방병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죠. 나의 건강 코멘트는 냉방병과 비슷한 증세라는 코로나19는 바이든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그 코로나만 안 그랬으면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서 기권을 하게 된 거죠. 나이 든 사람에게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코로나는. 다시 해외여행이 들썩이면서 이에 미국이나 일본 코로나19가 많이 번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이 묻혀 들어오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해외 관광이 묻혀 들어오는 효과를 내고 여행 중에 냉방병 증세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주변 식구라든지 이웃에 이렇게 번지지 말고 만약에 냉방병이나 감기 증세가 있으면 일단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1980년대 우리는 아이들이 7살, 8살 되던데, 우리 골목에서 우리 집은 에어컨을, 방배동 주택가에서 에어컨을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방에다 달았더니, 동네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회장도 욕을 하고, 자기들 애들은 전부 조그마한 선선풍기 돌려준다고 애들 방에 에어컨 튼 것이 흉이 됐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 욕을 먹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솜잎을 덮고 냉방병에 걸렸는데, 전기료는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시간 틀어놔도, 그때는 누진제가 아니니까 만 원만 더 내면 됐어요. 요즘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기가 어렵죠. 그리고 귀촌하고 나니까 자연바람이 불어서, 뒷마당 오니까 시원하고, 앞에는 햇빛이 못 들어오는데 커튼을 그냥 좀 치면은, 실내 선풍기만 틀어도 그냥 참을만 하죠. 그리고 지하수 물이 시원하니까 샤워를 좀 하고.
저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내 온도하고 이게 냉방병 온도를 너무 차이를 급격히 하면은 그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적응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에그뭐 40년 전에 그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 24시간 틀어서 9월까지 틀었어요. 6월 시작하면 9월까지 틀어도 그때 당시는 일반 전기세에서 만 원만 더 추가, 만원 정도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렇게 에어컨에 의지를 안 하죠. 오늘, 냉방병 증세만 코로나라니까, 코로나라, 나이 들어서 걸리면 참 큰일이잖아요. 후유증도 있고,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감기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19라고 냉방병과 어떻게 구분하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요.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 저기 동영상이 아니고 생방송으로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동영상으로 정치 코멘트를 들으신 분들은 생방으로 라이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동영상을 하고 이걸 해두고 나서 이제 해외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막이라든지 업로드 시키는데 Y 기업이 아주 방해를 많이 치니까 저기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밤잠을 설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 라이브로 정치 코멘트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